늦은 밤 뉴욕에 있는 그녀의 집을 찾았을 땐 딸과의 오붓한 저녁 식사 중. My feet hurt from ice skating. It's very natural. But last time it did not. What is the position? It's not pretty. Sit down. 친구 같은 엄마지만 때론 엄격한 한국 엄마 임상아. 10년간의 미국 생활이지만 식탁엔 김치 장아찌 같은 한식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김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남편이랑 올리비아랑 저도 좋아하고. 한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 6살 올리비아는 요즘 젓가락질 배우기가 한창이라고. 그런 딸이 엄만 너무도 대견스럽다고 한다. 물피. 찍고 이거 드셔야 돼요. 물피. 물피.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쓰는 올리비아. 이처럼 임상아 씨 가족은 한국식과 미국식이 어우러져 있는데. 이게 국, 전골, 탕. 우리 남편은 백김치를 샐러드처럼 먹어요. Scooter? 이때 올리비아의 선물을 갖고 퇴근한 남편. Yay! Oh, wow! So exciting! That's hot. Did you get it for her? Yes, no, well. 아빠의 선물에 신난 올리비아. 저녁 식사는 이미 뒷전이고. Mommy, how about after dinner I can show you how I use my new scooter? Okay. 온 정신은 스쿠터에 집중. 스쿠터 탈 생각에 급하게 밥을 먹는 올리비아. 역시나 밥을 먹자마자 스쿠터부터 찾는다.